코로나잖아. 솔직히 개웠더라. 코로나일 줄 알았어. 코로나잖아. 아, 솔직히 개웠더라. 어떡하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멘붕이네. 코로나 걸려본 친구가 가습기를 꼭 사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해서 하나 사려고요. 원소에 확진 키트를 들고 가가지고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가서 검사하고 내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 내일부터 또 7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돼서 지금 보건소 가는 이 외출이 마지막 외출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치과 전문이라서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애가 치료 배변경인데 큰일 났어요. 당분간 못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보건소에 다녀오겠습니다. 친구들이 집으로 죽 배달을 보내줬습니다. 전복죽 죽부자 됐어요. 저기 왔으니까 전복죽 먼저 먹어볼게요. 부담스러워요, 러브? 솔직히 그래요. 마드레 린다에서 친구로 삼을 만한 후보군이 생각나진 않는데 이게 괜찮지 않다면 그건 내가 문제겠죠. 나한테 부탁해. 좋아요. 기다려.
생긴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나도 혼자 질척대는 거 싫어요. 나름 발버둥 치는 중이지만 키가르고 갑자기? 그래서 이상한 나도 알아는 냄새 나지. 샤워할 건데 일이 많구나. 응, 따라가기를 잘했어. 조를 선택해야 해. 방에서 샀습니다. 호박 파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습기 주문한 게 도착했어요. 유튜브로 드라마 금수저 유학 보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습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꽤 커 보였거든요. 근데 작네요.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쓰기는 좋을 것 같네요. 오아 시그니처 무드 가습기입니다. 설명서, 전원 케이블, 리모컨이 들어있네요. 500ml짜리 가습기고요. 4리터 이런 건 너무 클 것 같아서 일부러 작은 걸로 사긴 했어요. 근데 또 막상 시켜놓고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종근당,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1회 2종까지 가능하다 해가지고 부활 먹을게요.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나 봐요. 달달한 게 또 땡겨가지고 슬라우테 망고빙수보다 맛있다는 마루빙수
망고빙수입니다. 제가 아직 신라호텔 망고빙수를 먹어보지 못해서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집 망고빙수 정말 맛있습니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제가 지금 너무 찌들어 있어서 나갈 순 없지만 어디 나가는 사람처럼 일단 씻고 나왔고요. 밖에 안 나간 지 4일째라서 할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하고 정비를 해보려고요. 제가 안 나가는 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 발자국도 안 나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희 소름이가 큰일이죠. 친구한테 산책을 좀 부탁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름이 퇴비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놓으면은 친구가 소름이를 픽업하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또 소름이가 생각보다 잘 있어요. 엄청 못 견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자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잘 있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인 제 생각이고 저 아이의 속은 또 모르니까. 방콕 정말 즐거웠는데 제가 코로나를 고칠 줄 정말 몰랐어요. 저는 진짜 제가 슈퍼 면역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컨실러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컨실러 34입니다.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무드 다 털렸죠?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팔레트 하나 사려고 했는데 세일을 놓쳤어. 일주일이나 세일했는데 올리브영을 한 번에 못 가가지고 팔레트를 못 샀어. 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다음 세일하면 그때 사야겠어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카라 애쉬브라운 컬러 이걸로 눈썹 칠해줄게요. 뷰러로 눈썹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니스프리 스키니 콩콩 카라 제로 리오 브라운이에요. 이걸로 속눈썹 칠해줍니다. 3CE 페이스 블러쉬 로즈 베이지 이것을 볼따구에 칠해줍니다. 요새 제가 좋아하는 립이 있는데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손 웜소템. 제가 요새 또 글로시 틴트에 빠져가지고 에뛰드 그 앵두알 그 틴트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립 메이크업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죠. 짠! 이 노단 머리를 해볼 건데 제가 어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앞머리가 많이 노답이더라고요. 일단 집게핀으로 집어넣고 이제 머리를 해줄 건데 일단 하기 전에 비포 애프터를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라이마 부탁하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우선 제 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긴 머리보다 단발이 잘 어울려가지고 단발만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예전에는 파마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뉴진스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뻐 보여서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을 즐겨하고 있어요. 매직 했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매직은 안 했고 생머리입니다. 머리가 항상 이렇게 끝이 뒤집히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짧으면 손질하기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기보다 진짜 손이 많이 가고 기장에서 오는 그런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스타일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숱이랑 뒤집히는 것 때문에 고데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커가지고 항시 고데기로 머리를 펴주고 있는데요. 손질을 안 하면 머리가 이렇게 부스스하고 세상 촌스러워요. 결론이 길었는데 이제 머리를 해볼 거거든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보다나 볼륨앤 스트레이트 힛 브러쉬입니다. 보다나 고데기 진짜 유명하잖아요. 보다나에서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인데 보다나에서 광고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먼저 써보게 됐는데 제가 써보니까 말머리 스타일링을 정말 쉽고 빠르게 편하게 끝낼 수 있어가지고 진짜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모발 상태에 따라서 120도에서 200도까지 5단계로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좀 염색도 많이 하고 손상이 심한 모발이라서 120도에서 140도 사이로 설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삼각김밥처럼 부해 보이고 붕붕 뜨는 이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보다나 볼륨 앤 스트레이트 힙 브러쉬로 쫙쫙 펴줄게요. 사실 브러쉬형 고데기라서 그냥 빗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저는 고데기 할 때 섹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일이 펴고 하는 게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귀찮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빗기만 하면 돼서 너무 간편하더라고요. 인체공학적으로 살게 돼서 빗살 열판이
부피에 직접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뜨겁지 않고 안전합니다. 47개의 세라믹 빗살 열판과 100개의 일반 빗살모가 모발 큐티클을 정리해줘서 모발이 유기나고 볼륨감이 살아나요. 60도 회전식 코드라 불고임도 없고 1V 제품이라서 돼지고만 있으면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자나 볼륨 앤 스트레이트 이수로 이렇게 빗기만 했는데 머리 완전 차분해졌죠? 앞머리가 많이 헹지긴 하나 어쨌든 저는 요즘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의 스트레이트 헤어스타일에 완전 빠졌거든요. 저 같은 똥손도 쉽게 머리를 쫙쫙 필 수가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저처럼 머리 잘 못 만지시는 똥손분들이나 머리숱 많으신 분들 아침마다 바빠 죽겠는데 머리까지 할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유용한 꿀템이에요. 영상 찍느라 평소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워낙 머리가 짧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빗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5분도 안 걸려요. 5분만에 스타일링이 끝나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또 요새 좀 너드 스타일? 그런 거에 또 빠졌어요. 그래서 너드미를 200% 충족시켜주는 안경입니다. 안경은 젠틀몬스터 요나고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옷을 마저 갈아입고 와볼게요. 리펠러라고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사장님께서 선물 주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잘 안 봤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곳이어가지고 녹쪽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깜찍한 데님 치마를 보내주신 거예요. 요새 사고 치마, 데님, 짤치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흐름에 맞춰서 나도 하나 사야겠다 하고 있었던 찰나의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위에 크롭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어봤고요. 사장님이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자켓을 하나 같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소매가 길어가지고 접어놨고요. 이게 진짜 미친 귀여움이 뭐냐면 이 미친 귀여움 이 망토 같은 이 케이프 디자인 이걸 프레피 룩이라고 하나요? 저 잘 몰라가지고 갈 곳은 없지만 너무 신나버려. 출소할 때쯤 되면은 선선해져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제가 기깔나는 룩을 또 생각을 했는데요. 짠! 요즘 제일 핫한 산발을 샀는데 몇 번 못 신었어요. 출소하는 날에는 꼭 이렇게 입고 놀러가고 싶어요. 너무 예쁜 옷을 선물 받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롱부츠에 신어도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롱부츠가 없어서 이렇게 니삭스로 대체해봤습니다. 방바닥 열심히 닦을게요. 제가 엄청 무뎌가지고 건조한 거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진짜 목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습기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어제는 되게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엄청 열심히 먹었는데 오늘은 또 입맛이 없어. 아무튼 가습기를 세팅해볼게요.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직까지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은 진짜 끝까지 코로나 안 걸리시길 바랄게요. 전 솔직히 이제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아 그냥 나도 걸리고 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빡대가리 같은 생각이었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피해자 되겠습니다. 화났어? 왜 더 한 칼 젖었어요? 이주름? 끼야? 끼야? 소름이 입냄새가 진짜 심한데 제가 지금 후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목이 너무 아파서 유자차 마시는 중인데 유자차 맛이 하나도 안 나. 유자차 향도 안 나고 유자차 맛도 안 나요. 미쳤다. 아이엄 코로나 확진 이틀차고요. 증상 발현 5일차인데 1, 2일차에 피크를 찍었고 3일차부터는 괜찮아져서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무리했나 봐요. 어제 저녁부터 뭔가
기운이 안 좋더니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면은 안압이 오르는지 눈알이 진짜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열날 때 그 삐리한 기운을 느끼는데 눈알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앞으로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아나키는 아닌데 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참다 참다가 약을 먹었습니다.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도 켜고 저의 지금 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냄새랑 맛이 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소금을 찍어 먹어봤거든요. 제법 많이 찍어 먹었거든요. 아, 좀 짜네 할 정도로 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이 계속 띠라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우유도 마셔봤거든요. 근데 우유도 그냥 찬 액체를 마시는 그런 기분만 들고 내가 좋아하는 고소한 그 맛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겠죠.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오늘은 좀 푹 쉬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인스타다가 신박해 보여서 강아지 꺼즈칫솔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개운해졌어요. 금수저 2화 맞아보려고요. 너비 승천이랑 무슨 일 있었지? 같이 있었지 그치? 제가 아직 맛이 안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마라탕을 한번 시켜먹어보려고요. 입맛도 없기도 하고 얼마나 안 느껴지나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제일 땡기는 게 마라탕이어가지고 참았어. 근데 이렇게 날도 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지? 여기는 지원대로 추가해가지고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아봤어요. 주문했어요. 마라탕 도착했고요. 제가 지금 현존하는 TV 프로그램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게 없네요. 마라탕의 얼얼한 이 맛은 느껴지네요. 근데 짜고 달고 맵고 이런 맛은 안 느껴져요. 맛있게 묵혔다가 제대로 익었을 때 먹어야 된다. 아니 저 검사 중에 한 강씩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짠! 수루미 침대를 새로 샀어요. 커버형 제품이라서 커버는 따로 세탁이 가능하고 방석 같은 거는 가드 같은 거랑 쿠션이랑 틈 사이로 이물질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자형 침대여가지고 이물질이 끼는 틈새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도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방석보다는 조금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이제 수루미가 올라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이수름 수루미가 뭐예요? 미디움 사이즈로 시켰는데 크기는 나쁘지 않아. 엎드려 수름 엎드려. 빠이. 친구도 일 있어가지고 주말에 수루미를 데려와서 좀 봐준다고 하네요. 주말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 둘이 같이 써야겠더라고요. 엎드려 엎드려 같이 일로와. 한참 못 가서 울광지야. 울광지. 식혜도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오짜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얼마? 방금 민단님 끝나고. 뭐 그냥 들어온다. 의자에 앉아서 따라 하셔도 되고. 오늘 몸이 한결 낫습니다. 오늘부터 영상 편집을 시작해야겠어요. 제가 10월 2일까지 자가 격리 걸렸네요. 격리하는 동안 편집 공장을 계속 돌려볼까 합니다. 딸내미는 생각보다 잘했어요. 멋지. 혹시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간식 줄까?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Every office in the world uses everyone in the family. 언니가 홀로 봤죠? 네, 그러고 알고 있어요. 부부, 부부. 저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서 선생님한테 직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안 먹어. 안 먹어요. 정말 최선을 얘기해 보고 싶었어. 얘기해서 더 근데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분 내가 좋아하는 분 아닌 것 같아. 그대는 와 커피 향이 안 나. 폴바셋 콜드브루 에스프레소 원액 20ml 부어줍니다. 흰우유 200ml 부어줍니다. 밖에서 파는 카페라떼 맛이 납니다. 커피 맛이 안 나고 쌉싸르한 그 끝맛만 애매하게 느껴져요. 향도 안 나고 맛도 안 나니까 먹는 그 즐거움이 싹 사라져요. 맛과 향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그냥 시원한 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와, 출소까지 앞으로 4일 남았어요. 호박 팟차 마셔줍니다. 제가 어제 쿠팡으로 주문한 소름이 치카가 도착했어요. 짠! 인스타 광고 보고 제대로 먹었다 해가지고 바로 주문을 가야겠거든요. 숙면 꺼즈 칫솔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할 때 아프지가 않대요. 같이 주문한 치약입니다. 랩핑찰리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엄지손가락에 칫솔을 낀 거고 고리는 이렇게 종지에다가 걸어가지고 쓱싹쓱싹 닦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모델분이 지금 대기 중이십니다. 입장하세요. 강아지 모델을 모시고 왔고요. 우리 목가게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볼게요.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그러면 윙 윙 윙. 맛있지? 맛있지?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딱 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내 손만 축축하고. 옳지.
제가 딱 노린 포인트가 저거거든요. 수름이가 제 팔에 기대는 거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굴곡진 침대로 골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저렇게 찰떡같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저기에 이렇게 기대고 있냐고. 그대는 주말에 이모야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 시간이 다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